제가 예배에 대한 주제를 생각하는 만큼 예배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시작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데 이르렀을 때 우리 믿음의 가장 높은 고지에 이르렀다. 그럼 거기로부터 예배를 잘 유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시 퇴보할 수도 있고 또 진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의 축복이냐, 또 우리 삶의 쇠퇴냐, 이런 것을 가늠하는 이러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예배를 함부로 대했을 때 예배를 뺏기는, 또 인생의 불행을 받게 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삶이 흥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삶이 원치 않게 불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주님 만찬을 통한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는 거, 우리를 흥하게도 하고 우리를 패하기도 하는,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열어주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의 예배의 정신할까요? 헌신할까요? 태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12절에 이랬죠. 10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6절, 17절, 18절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주님, 우리에게 예배되는 자의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람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다. 이걸 반복이 두 번을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건강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를 어떠한 자세로 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이제 말라키서 보면 예배 자체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고 노예가 되고 속박을 당하는 또한 가난과 질병과 이런 온갖 불행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우리 각자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복종하는 하나님 요구하신 무엇인지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오늘 이게 나오실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나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저 자신한테 묻고 싶었어요. 주님을 뵈러 나오셨나 또 습관적으로 나오셨나.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가겠어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들어와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이 만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만찬을 부탁하실 때 어떠한 정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부탁하셨는가 또 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셨는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살핀다면 우리 만찬 예배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 삶은 달라질 거예요. 우선 예배가 우리의 큰 축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우리의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얘기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번에 말라키서 1장을 보겠습니다. 말라키서 1장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키서 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1장 8절 말라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대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건 아브라함의 예배한테는 정반대. 아브라함이 예배한 하나님 감동케 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소물하지 않는 병든 것을 갖다 하나님 드렸어요. 자기들도 먹지 않는 거 더더욱이 누구에게 선물할 수 없는 이 하나 앞에 갖다 드렸어요. 이것이 나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주님은 이렇게 어느 정도로 대접하십니까? 하나님 어느 정도로 경외하세요?
이와 똑같은 마음의 태도는 아닌지요? 나 이렇지 않겠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 결과가 뭔지 그걸 지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뜨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나 이렇게 대하니까 너한테 입을 받지 않겠어.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입을 받겠어. 입을 빼앗겠어. 이 예배를 이방 사람들한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예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들처럼 예배를 함부로 하면 또 신이 뺏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임의 예배를 뺏어가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뺏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성전이 불타앞서지고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고 그로 190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순환을 겪는 민족으로 되어버려 오늘까지 이 민족은 그 하나님 예비하지 못하는 예비를 뺏긴 채 2000년 세월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예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예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만 예비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에 맞는 이런 태도를 임하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미끄러질지 몰라요. 오늘 만찬에 있는 예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약성경에는 그 예배에 대한 만찬 이외의 다른 말씀을 가르치신 게 없습니다. 단순 우리의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베트리는 신령한 제사다, 너희 몸을 합이 드리는 것이 그 마땅한 예배다, 이런 등등의 예배는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성경과 같이요 어떤 절기라든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한 게 없어요. 교회 역사에도 없고 사도행전에도 없습니다. 상에 보면 주님이 참신다 부탁하신 만찬을 행한 것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2장에 보면 날마다 떡을 떼었다, 20장에 보면 안식 첫날 떡을 떼라 모였다, 고린도 11장에 보면 고린도 정규 집회에서 만찬 예식을 행했다,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열어서 그 만찬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11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잘못을 통해서 대대에 오는 교회들에게 경종을 주는 이런 교회가 됐어요. 이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가 기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만찬을 남용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사도 바울이 만찬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주의 만찬이 뭐냐, 또 주의 만찬은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셨어요. 또 만찬 삶을 참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롬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주님을 기억하는 이 만찬 모임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고 해롭다. 그러니까 마태님 입에 잘못 참여하면 잘 참여하면 유익하지만 축복이 되지만 잘못 참으면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 약한 자, 잠자는 적지 않다. 하나님이 손을 대셨어요. 여기에서 이 만찬이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찬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 만찬에 대해서 함부로 경솔하게 대할 때 하나님은 안 된다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약한 자가 많으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병든 자가 많으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주 죽어나가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징계에 의해서 판단받는 모임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만찬에 대한 공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마음을 들여서 이 시간도 보시고 다음에도 개인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주님의 기대에 맞는 이러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되 주님을 노하게 만들다든지 또 주님의 징계의 손을 초래한다든지 이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상하십니다. 또 어떤 데 빈틈이 없으십니다. 그냥 넘어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넘어가신 것 같지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한계가 되면 주님은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 역사 항상 퇴보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믿음이 점점 도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나빠지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교의 하나님을 나중에는 마귀가 만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려요. 너는 너의 하나님 마귀에서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조상님이 믿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알고 섬겼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세월과 함께 우리 믿음이 상승해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퇴보되고 퇴색되고 마지막 하나님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만을 하는 건 너무 다른 이런 하나님일 수 있어요. 우리 모임도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사람이 옳은지 그런지 어느 모임이 옳은지 그런지는 예수님과 비교하면 돼요. 예수 어떤 분이셨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사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이 아니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따라서의 특징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스러운 또한 겸손하고 온유한 이런 마음을 잃고 있다면 난 주님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거의 습관적으로 살다 보면 이게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을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가 있어요. 다른 성령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말은 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그런 참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참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룩한 영, 진리를 존중하는 영, 진리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면 분명 아닙니다. 확실한 거예요. 저 몇 번 확실한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하나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정하고 주님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그런 글을 읽고서 어느 형제님이 거기에 설득이 됐어요. 그게 미혹이 돼가지고 프린트하게 나눠줬어요. 그게 제가 그 형제님 전화로 장신에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그날 그 시를 모른다 그랬는데 그 안대는 발상부터 잘못된 거다. 되게 선수해 보면 우리 빛의 아들이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날 도착하지 오지 않는다 그랬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날과 시와. 그냥 껄껄 웃으면서 형님 그날 가면 되지 않아요? 그날이 지났어요. 주님 안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남이 파라오에 갔을 때 그것도 이 시한부 종말론의 책을 읽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나온 종말론의 책을 읽고서 그 책이 어떤 책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 이름을 대비하라. 저도 읽어보니까 그럴듯해요. 한참 읽어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틀렸어요. 행위로 구원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니다. 불태워버려라.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천사가 말을 해도 얼마 이런지 존중하는 사람이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서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혹 하늘 없던 천사라도 우리가 저에게 전한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천사라도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틀리면 틀린 거예요. 요즘은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말씀을 해도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은 저는 어떤 건 함부로 생각하고 여기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말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심이 없으니까 내 생활이 무질서해지고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사회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기준을 상실했습니다. 안식일도 보세요. 주님이 생각한 안식일과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일이 너무 달랐어요. 주님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는데 유대인들은 병자 보기엔 지나갔어요. 그들은 오히려 주님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주님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인 사람이 안식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있다. 사람 쉬라고 주신 게 안식일이에요. 그걸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옳은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부모 공경 평생토록 영원토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노자를 틀리면 고르반하면 부모 공경할 필요가 없다. 책임에서 면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 자꾸 변질시키고 가감을 하고. 하나님의 경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모임이 해로울 수도 있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게 병을 초래하고 약함을 초래하고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 돼서 주님의 쓰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게 만찬 예배예요. 고린도에는 이 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경솔하게 장난처럼 임했기 때문에 주님이 손을 대신 거예요. 그래 판단받는 모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됐느냐. 먼저 너희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했다. 이게 분쟁이 있었어요. 그들이 시기도 했습니다. 경쟁도 했습니다. 이런 자세를 만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면 너희가 이 입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런 태도는 만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웠으면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미워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찬이 제대로 되면 매주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매주. 잘못된 게 고쳐지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으로 와서 예배 참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해가 되니까. 만찬은 그런 자세를 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을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긴 거예요. 부끄럽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가면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대로 어떤 때는 세상에 가난한 자를 통해서 믿음을 부여케 하십니다. 주님 쓰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들 많이 쓰세요. 이따 잘할 게 아니고 많이 배웠다 잘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세로 만천임하기 때문에 주님이 손을 대신 거예요. 이러한 상태로 모여서 하면 주님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처음엔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안 들으면 너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세요. 그러다 너 안 된다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주님 정확하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만찬을 대할 때 주님이 이렇게 소중히 있는 거다. 왜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들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아드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과 피를 줬다. 그래서 주님을 기억할 때는요, 그런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뵙기 위해서 기억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딴 생각하고 있다든지 또 경솔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이 합당치 않게 여기시냐. 이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서는 아무도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말은 우리의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세. 어떠한 자세로 떡을 떼느냐, 어떠한 자세로 잔을 마시느냐, 우리의 자세.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한 마음으로, 하나님 멸시하는 마음으로, 누굴 미워하면서도 시기를 하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여긴 처사는 곳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누가 지적할 때 형제 이렇게 했대죠.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뉘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하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형제가 원망드리면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사하고 그 다음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형제 문제, 불화 문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23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힌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해 나를 기념하라시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거다. 주님께 받은 거다.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야.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만찬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지금 잡히던 밤 그때 주님이 얼마나 번민하셨는데 내가 고민해 죽게 됐다. 극심한 마음의 번민 가운데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생각하셔서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제자들 다락방에 모아놓으시고 이걸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 존경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 이장을 보셨는데
이제 사무 처리하지 않고 가시면 자손들한테 피해가 올 것이 생각하셔서 서기를 불러다 다 우리 앞에서 다 이 사무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프신 중에 얼마나 아프셨는지 숨이 좀 사다 달라. 이게 효도하는 거다. 내게 고통당한 거 보지 않느냐. 이렇게 고통사던 분이셨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이런 일에서 피해가 오면 안 되니까 다 정리하고 떠나시는 주님이 그런 모습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다른 생각할 틈이 없으신 이런 분이신데 주님이 땅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셔서 저희들 다락방에 모으시고 떡을 떼어 감사하신 다음에 이것을 너에게 갖다 먹어라. 그리고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해다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가령 우리가 어느 장례식에 갔어요. 장례에 가서 그 경솔하게 행동할 수 없잖아요. 그 슬퍼하고 마음 아픈 데 가서 같이 마음 아파야 되는 거죠. 이런 자리에 와서 우리 주님의 이런 그 사랑과 이런 고통과 또 주님의 부활과 또 구속의 이 완성과 이걸 보면서 거기에 맞는 이런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경솔에 해당이 안 돼요.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억하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시되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이분을 위해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고 장차 아버지 집에 가서 함께 살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분에 감사하고 찬미하고 기뻐하고 이게 우리 자세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런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주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러 나와가지고 자꾸 자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사업에 대한 생각한다든지 내 부족을 생각한다든지 내 실수를 생각한다든지 입이 들 수 없죠. 주님은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너를 기억하면 나를 기억하라. 근데 주님은 안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해서 나오면, 기억하면 나와야 되는데 나를 기억하면 나오는 거예요. 여기 큰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믿음이 이제 온전히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 나를 바라보면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찬미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참 이런 바람은 너무 내가 악했구나. 내가 보자 그래서 주님 앞에 뉘우치고 감사하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나오시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기억하겠어. 우리가 이 사람이 돌아가실 때 추모한다고 그러죠. 추모한다고. 그분의 그 행적을 돌아보면서 이 집회를 가지는 거. 이게 추모 집회, 추모 예배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그 우리가 모일 때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다.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긴 주님 십자가만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여긴 나를 기억하라 그런 거거든요. 이 십자가 중요한 이 요소가 됩니다만은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또 육신을 입고 오시던 주님 일생에 다시던 그 주님 십자가에서 고난다 했던 주님 또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셨죠. 이런 주님을 전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할 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죠. 찬송 안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맞지 않는 이러한
찬송을 택한다든지 기도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이제 뭘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찬송도 간구하는 찬송한다든지 간증 찬송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의 찬송을 해야 됩니다. 예배. 이게 어떤 분이 잘 몰라서 예배 합당치 않은 찬송을 택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이런 걸 선택해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도 뭘 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너무 경솔 앞에 주 앞에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느끼는 때도 있어요. 함부로 나가는, 쉽게 나가는 전도자님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경한 마음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주님의 이 떡을 주님이 드시고 주님이 감사하셨습니다. 주님 십자 못 박기 전이십니다. 주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 주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건 번민하셨어요. 그런데 이 떡을 인해서 감사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찬은 감사가 넘치는 예배죠. 감사가 넘치는. 입술만 감사하는 게 아니죠. 이건 동일한 내 몸이다. 주님 십자에서 어떻게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식후에 또한 잔을 들어 살아신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은 주님 두 가지 중요한 새 언약인 하나는 성령이 우리 마음까지 주신다 그런 거. 내 법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죄와 너희 불법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걸 주님이 피로써 맹세하신 것입니다. 피로써 말씀하셔도 충분한데 주님 피로써 이 잔이 내 피로서의 언약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억하는 것은 기억할 때 우리 예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할게요. 좀 시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기억할 때는 예배가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주의 몸과 피를 기억할 때 주님의 죽으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죽으심이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가요 가장 강력한 복음 시간입니다. 이게 복음 시간이에요. 이보다 강력한 복음 시간 없어요. 믿지 않으면 여기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를 보고서 쉽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요. 입을 통해서 안 되는 것이 이 예배 시간에 잘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으로 떠나는 이 예배서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들으면서 그 고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활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저는 이 만찬 예배 때 지금 영접하는 사람 봤습니다. 어떤 자매님의 동생 되는 분이 그 집에 와서 자기 집을 신방했을 때 냉대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대할까 냉대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러다 들어왔대요. 들어왔는데 그 예배 시간에 그분이 회개 중 영접했어요. 예배 시간보다 더 강력한 복음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임재해 계셔 역사하시는 저희 주님의 구속이 드러나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 시간도 여러분들 말씀 시간도 성 역사할 때 그 말씀 역사하면요 성도들의 말씀이라도 간접적으로 구도자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말씀을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염려 행하는 건지 성령 말씀대로 하는 건지 또 내 생각대로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러저러 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최선이냐 아니냐는 것은 또 성경 말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다.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만찬은 오실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건 상징입니다. 주님 뵈면 직접 주님의 죽으심의 흔적을 직접 뵙고 손에 못 잡고 옆구리 창 잡고 발에 못 잡고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물을 통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당치 않게 어떻게 하는 거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거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내 합당치 않기 때문에 만찬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이 거룩만찬 참여할 수가 없다. 난 합당치 않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밑에 보면요.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먹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권하는 게 아닙니다. 먹지 않는 것은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뉘우치기를 거부하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뛰어야 그게 만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래 합당치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의 몸과 피는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몸,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렇게 대하고 대하지 않으면 그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 없이 또 경솔한 마음으로 뉘우침이 없이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거룩히 믿을 때 항상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합당치 않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이 잔을 마시니 이것도 자기 살핀다고 하는 것이 그 여기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한 떡이 참여하고 우리가 한 몸이면 증거하잖아요. 우리 하나라고 하는 거. 분쟁 가운데 있으면 이거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핀다면 자기를 판단하는 거. 이리 옳은 건가 이 살핀다면 판단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판단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내가 갇히게 되면 잘못했습니다. 그걸 참여하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명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이렇게 이게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를 가리키는 것에 대한 이런 생각이 없이 이 참여하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신 죄를 먹고 만단 말은 징계를 초래하는 거다. 그래서 잘못하면 징계를 자기 초래하는 거다. 죄란 말은 심판이라고 이제 방지 나와 이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다. 다시 말하면 징계를 먹고 마시는 거다.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건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예, 징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피고 참여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만찬에 주의 몸과 피를 대하는 거다. 이러한 자세로 임하지 않고 경솔한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임하는 건 합당치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묵상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시기 전부터 오시면서 주님의 이 십자가를 그리면서 주의 부활을 그리면서 이 십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그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억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고 경배를 드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때 주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아, 그 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있구나.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를 위해서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이걸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나를 기억하면 얼마나 좋아요. 잊어버리면 섭섭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최고로 생각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찬을 이 시간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우리한테 사랑으로 부탁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반응을 해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이거 빠지지 않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옛날 울산 모임에 한 형제님이 미국에 그 연수를 한 달이 연수를 왔는데 뉴욕주 라체스터에 와서 연수를 할 때인데 한 달 있는 동안에 세 번을 비행기 타고 뉴저지에 있는 한국 모임을 예배를 들어갔어요. 비행기 타고 한 번은 비행기 놓쳤대요. 네 번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처음 갔으니까 미국 구경할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형제님들이 그 형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신선해진다. 예배는 그런 거거든요. 거리가 멀다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쳐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장 소중한 이삭보다 자기 아들보다 나 더 사랑하라 이걸 지금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한 영역보다 하나님 더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바라신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우리 집안에 우리 할아버지 7순이다 8순이다 결혼식이 있다 빠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때는 그 전날 가서 예의를 차리든가 전화로 말씀을 드리고 어느 날 찾아뵙겠습니다. 그 예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렇게 경외하는 거라 이게 오히려 좋은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빠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늦는 거 이런 것도 좋은 태도가 아니죠. 예배는 우리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를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그 불행에 만들 수도 있다. 만찬이 잘 참냐면 일 없고 복이 되지만 잘못 참냐하면 해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 그렇게 중요시 여기시는 거다. 그래서 주를 기억하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다.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기억하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미하고 이게 넘치는 시간이야. 그래서 형제에 대한 사랑이 회복이 되고 내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예배 드린 후에 똑같은 사람이 되는 그 예배를 잘 드린 게 아니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뵙고 간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전 그런 경험 여러 번 했어요. 매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경솔이 나오지 마라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배에 참여하실 때 경솔이 참여하지 말아라. 진중하게, 신중하게 참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 만찬을 사용하는 것보다 마음을 뉘우치고 참여해 주시면 더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만찬이 있는 거다. 이 만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쇠퇴할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의 기준입니다. 예배된 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또 우리 교회의 장래에 대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